높은 몸값에 출중한 맛, 영양까지 풍부한 바다 선수들 총출동! 해산물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는데요. 해산물은 오그라질 때까지만 삶아야 되고요. 더 삶으면 질겨져요.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리 시간을 지키는 것은 필수. 저 이번엔 각양각색의 버섯을 만나볼 차례. 탁월한 맛과 향을 지닌 자연산 능이버섯, 소나무의 맑은 정기를 가득 품은 자연산 송이버섯, 씹는 맛이 일품인 표고버섯까지. 짜잔! 이게 뭘까요? 저거 예, 이거 뭐저 알아요. 밤송이인가요? 잘 봐요. 본 적 있어요. 뭔데요? 같지 않았어요? 이야, 노루궁뎅이를 닮았다는데 어때요? 맞아, 비슷하죠? 맞아. 그냥 노루궁뎅이 버섯이 아니고 말린 거예요. 말린 버섯이죠. 노루궁뎅이 버섯은 효능이 좋고 값도 비싸고 귀해요. 영양 만점 4종 버섯까지 들어가 더욱더 완벽해졌다. 이것이 바로 보양식 종결자 불로우 장생탕. 육지와 바다와 하늘의 별미가 모두 우러나온 국물만 역시 색깔도 일품. 독특하고요. 뜨거운 국물에 속이 턱 풀리고 주위에 얼었던 몸까지 녹아내린다는데. 여러 가지 한약재가 들어간 것 같고요.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간 그냥 개운한 맛. 개운한 맛. 사장님, 불로장생탕에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불로장생을 하는데 조미료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조미료가 그래요? 안 들어가서 국물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납니다. 아유, 몰래 조미료 넣는 식당 많이 봤어요. 그러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 주방 밖에서 조리 과정을 쭉 살펴보는데 이때 수상한 액체가 된 통을 들고 나오는 사장님. 사장님, 잠깐만요. 네. 지금 조미료 안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능이 우리 물과 능이과를 섞은 물이에요. 이거를 넣으면 맛이 진하고 구수해집니다. 오리 역시 국내산 건강 오리만 사용한다. 저희 집은 무항생제, 무색소, 햅쌉 인증만 받은 오리를 쓰고요. 천연 재료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저 이제 300초 통후추, 감초, 계피 등 각종 한약재까지 넣어주고 들어가고 됐다. 약이네요, 약. 강불로 20분, 약불로 40분 정도 끓여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능이 버섯과 각종 한약재 입어 검은 빛깔로 재탄생한 유황오리 보이시나요? 아니 근데 아직도 뭐가 더 남았다? 범상치 않은 갈색 물체를 가져온 사장님. 요 나뭇가지 같은 게 이 집의 특급 비법이라고요. 과연 이 갈색 나뭇가지의 정체는? 제가 직접 숙성시킨 홍삼입니다. 홍삼. 끝판왕 홍삼 간장. 인삼을 7시간 숙성하고 6시간 건조해서 직접 만든다는데. 어머. 이야, 불로장생탕 먹고 건강하지 않은 자 유죄. 홍삼까지 들었으니 아이고 말 다했다.